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귀걸이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새로운 귀걸이 하울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몇 번 보셨을 텐데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크릴 귀걸이 진열대인데 저는 예전에 G마켓에서 먼저 이거를 하나 주문해서 썼었고 이사하고 나서 이거 똑같은 걸로 하나 더 주문해서 이렇게 두 개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은 좀 커다란 귀걸이들이 보이죠? 근데 뭐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거든요? 군데군데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것들이 많아서 잘 안 보이지만 작은 것들 귀걸이랑 피어싱도 다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장점은 딱 볼 때 너무 깔끔하고 한눈에 보여서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또 투명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귀걸이만 딱 보이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딱 한 게 있어요. 이런 귀걸이 있죠? 이렇게 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꽂으면 돼요. 대부분 귀걸이가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단점은 이런 거, 이런 링 귀걸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꽂아서 뒤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를 보시면 사실 이것도 귀걸이거든요? 구멍 두 개에 끼워서 하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 이렇게 줄이 생기잖아요. 여기다가 이것들을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렁주렁하고 지저분하긴 한데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도 링들이 있죠?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실을 이렇게 구멍 두 개에 묶었어요. 실을 묶고 나서 이런 링들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큰 귀걸이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멍이 여기 많은데도 다른 거를 끼면 잘 안 보여서 네, 이런 식으로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귀걸이가 이만큼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거의 제가 좋아하는 것만 걸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자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산 거지만 그래서 잘 안 쓰는 거는 다 여기다 안 두고 뭐 버리거나 뭐 남 주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되게 다 생긴 게 달라가지고 뭘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고 저는 보면은 이렇게 금색이 진짜 많잖아요. 금색을 진짜 좋아해요. 실버는 잘 없고요. 거의 금색이에요, 보면. 또 진주로 된 거가 진짜 많아요. 귀에다가 하얀색을 하면 피어싱도 그렇고 귀걸이도 그렇고 조금 넓고 화사해 보이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주 들어간 귀걸이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링 귀걸이. 큰 것도 있고 크기별로 좀 있어요. 귀걸이도 좋아하고 이것도 깔끔하게 하기 좋아서 좀 많이 했었고 이거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름에 오프숄더 같은 거 했다가 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깔끔하고 좀 심플한 룩에 딱 멋스럽게 세련된 느낌이라서 이것도 자주 하고 있고 이거는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연보라색이랑 골드랑 너무 예쁘죠? 이것도 좋아하는 귀걸이. 이것도 차르르 떨어지는 예쁜? 여기 있는 건 좀 많아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 이제 저의 새로운 귀걸이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새로운 귀걸이들이 쫙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여기 위에는 뮤흐뮤흐 제품들이고 여기 아래 세 개는 커먼 유니크 제품입니다. 네, 일단 뮤흐뮤흐 제품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와, 장난 아니에요. 큐빅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엄청 반짝거리고 화려해요. 이런 눈꽃 모양 귀걸이에요. 와, 큐빅이 진짜 반짝거려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다음 귀걸이는 이건데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블랙 화이트 체크에다가 주변에는 다 큐빅으로 둘러져 있고 아래도 동그란 큐빅 하나 달려있어요. 블라우스나 원피스에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너무 귀여워요. 위에 큐빅이 있고 아래 진주가 쫙 있고 아, 너무 귀엽다. 여기는 하얗고 밑에가 골드 하트로 달랑달랑 거리니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이거는 딱 봐도 너무 이쁘죠? 여리여리한 느낌도 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이렇게 이거 너무 예쁘다, 그쵸? 완전 고급스럽고 예쁘고 난리 났는데요. 오, 진짜 예뻐. 이거는 너무 예쁘니까 이쪽도 껴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가 좀 더 길고 여기가 좀 더 짧아요.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죠? 또 다음은
너무 예쁘죠? 이건 완전 무슨 발렌타인데이가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뭔가 발렌타인데이랑 어울리는 귀걸이에요. 완전 골드에 큐빅에 막 화려하고 난리 났어요. 이 핑크 하트는 또 벨벳이에요. 이거는 안에 또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들어있는 하트거든요. 너무 귀엽다. 그쵸? 역시 뮤오뮤오는 진짜 화려하고 좀 로맨틱한 그런 귀걸이들이 많아요. 와 이거 여러분 너무 예쁜데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그리고 다음은 커먼 유니크 귀걸이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런 링 귀걸이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골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게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은 굵기가 아니고 여기 밑에가 더 굵어요. 딱 봐도 너무 예쁘고 고급져 보여요. 기본적인 건데 또 너무 단순하지만 않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짠! 네, 이것도 너무 멋지죠, 귀걸이가. 멋져, 멋져. 얘는 이런 약간 체인 느낌도 나고 뭔가 나뭇잎 같기도 하고. 어머! 끼기 전부터 예뻐. 너무 예쁘다, 이거. 완전 예뻐요. 완전 딱 포인트 주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그리고 조금 소재가 좀 특이해요. 뭔가 살짝 매트한 느낌 나거든요. 너무 예쁘다. 어때요 여러분?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보여있죠? 금색에다가 진주. 아 참 예쁘다. 얘는 지금 입은 옷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귀여워. 무슨 약간 열매 같은 느낌이요. 아 이것도 앞에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세 개가 엮여있고 진주가 있는 이런 느낌. 되게 귀엽고 조금 큰 귀걸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귀엽네요. 앙증맞고 고급지고 예뻐요.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빈 곳을 찾아가면서 끼워 넣어줍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귀걸이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저의 새로운 귀걸이들도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